말세 그리스도의 좌담 기록.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조건. 하나님을 믿는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먼저 지위로 말하자면 사람은 피조물이고 비천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창조주로 지고지상한 존재이다. 사람의 이성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임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구해야 하며 진리 실행의 길을 찾은 후에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차피 내 마음 가짐은 좋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통하지 않고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쇠고집을 부린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면 체면이 깎이고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되며 지위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다 결국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서 매일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한다고 해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궁핍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지만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찰을 받는 것도 꺼린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 함부로 행동하지도 제멋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럼 함부로 행동하지도 제멋대로 하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실행해야겠느냐?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에 부딪힐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이 진리에 부합하면 받아들이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내가 더 뛰어난데 이번에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나보다도 대단해 보이지 않겠어? 안 되겠어. 이번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 순 없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부정한다. 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억압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비열한 수법으로 상대를 비방해 위신을 깎아내린다. 심지어는 상대를 짓밟음으로써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한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것으로 사탄의 성품, 악독한 성품이다. 자신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니 이것이 바로 음험하고 사악한 것이다.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마귀의 본성이 작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는 사탄의 성품으로 살아가며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는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며 짓밟는다. 이는 무슨 문제겠느냐?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제멋대로인 자,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느낌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과 야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사역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 마음속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 아니겠느냐? 이기적이고 비열한 자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독선적일 뿐만 아니라 몹시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며 어떤 자책감도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이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 행동의 성격은 무엇이겠느냐? 작게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질투심이 너무 강하고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이 너무 크며 더없이 간사하고 음험한 것이다. 크게 봤을 때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만이 잘났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하나님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이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 절대 실행할 수 없다. 그럼 그런 사람이 평소 신이 나서 바쁘게 뛰어다니고 많은 힘을 들인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겠느냐? 그런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사실 그가 한 모든 일의 출발점과 원칙, 목표는 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너희가 말해보아라. 이런 사람이 무섭지 않으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교만한 인간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아니겠느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건 어떤 것들이냐? 짐승을 제외하면 악인이나 적그리스도, 마귀나 사탄 부류이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자들로 어떤 악행도 다 저지를 수 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 선민들의 원수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느냐? 또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느냐? 다른 사람이 너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너의 이익에 저촉될 때 너는 그를 미워하느냐?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를 못살게 굴거나 그에게 복수하기도 하느냐? 그렇습니다. 아주 무섭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악을 행할 수 있다면 흉악한 성품이 너무 심하구나. 사랑과 미움은 정상이성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긍정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반면에 미워해야 할 것은 사탄과 마귀, 부정적인 것들이며 적그리스도와 악인이다. 만약
형제자매에게 미움을 품어 억압하고 보복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무서운 일이며 악인의 성품이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악한 생각만 있을 뿐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 할 수 없다. 그는 일이 임했을 때 진리를 구할 수 있고 처신할 때 원칙을 중시하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잘 맞으면 어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지만 자신의 본분 이행이나 생명 진입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며 하나님께 죄지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비록 내면에 그릇된 마음과 생각이 있다 해도 저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고 신중히 행동할 수 있으며 선을 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께 죄짓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자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비록 타인과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 그 사람을 싫어할지라도 함께 일할 때는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본분을 갖고 화풀이하지 않으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내세워 분풀이하지 않고 원칙대로 일할 수 있다. 이는 어떤 모습이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괜찮은 경우 그에게 어떤 결점이나 약점이 있고 너에게 미움을 산 적이 있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을지라도 너는 그를 올바르게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랑과 인성이 있는 사람, 마음씨가 선하고 진리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리실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너의 분량이 아직 작더라도 의지를 갖고 진리에 공을 들이려 하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며 처신하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에 모두 원칙이 있다면 이 또한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만약 이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신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하고 끔찍하다. 그런 너에게 지위를 준다면 다른 이를 괴롭히고 다스리려 할 것이며 언제든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떤 길을 가든 몇 년 못 가서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벌을 받는다든지 상을 받는다든지와 같은 결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은 분별만 하고 원칙에 따라 대하면 된다.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결말을 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를 출교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지 않는 한 그는 구원받는 기간에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마음과 인내로 그를 도와줘야지 그의 결말을 규정하거나 사람의 수단으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에게 패괴 표출이 있으면 너는 그를 훈계하고 책망해도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함으로써 도와줘도 된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고 배척하고 모함할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대신해서 정의를 실행하려 한다면 매우 곤란하다.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겠느냐? 이는 혈기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이자 사람의 원한, 질투, 증오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방식은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은 벌받을 일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괴롭히겠느냐? 너희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느냐? 몇 번이나 해봤느냐? 항상 애둘러 말하면서 깎아내리고 비꼬고 풍자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짓을 할 때 어떤 내적 상태였느냐? 그 당시에는
속이 풀리고 통쾌하고 우위를 점하는 기분이 들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묵상할 때 이번 일은 내가 비열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자책한 적은 없느냐?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지만 어느 정도 양심의 지각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겠느냐?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너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고 복수하겠느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이냐? 인성 측면에서 보면 악독한 것이고 진리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언행의 원칙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에게 진리 실체가 있겠느냐? 결코 없다. 장담컨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경배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재난이 닥친 것을 보면 저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히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합니다. 혼자 밤길을 갈 때나 위험이 닥쳤을 때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히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본분을 이행할 때도 마음속으로 제가 권성으로 대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잡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제가 겪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틀린 것이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틀린 것이냐?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적 상태는 아주 비정상적이다. 의지처가 없고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을 처리하도록 이용함으로써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느냐? 내가 평안하고 무탈할 때는 일찌감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제일 즐거울 때나 의기양양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사람들에게 떠받들리고 숭상을 받을 때 너는 어째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것이냐? 너는 어째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냐? 내가 악행을 저지를 때나 자신을 높이고 증거할 때 어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는 것이냐? 너는 어째서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 자신을 억제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어떤 문제이냐? 이런 내적 상태를 통틀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진리실제에 진입할 수 있겠느냐? 진입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본분을 잘 이행할 수 없고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를 실행하기도 힘들고 본분을 잘 이행하고 싶어도 분명 어려움이 너무 많고 교란이 너무 많아 진리를 실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희의 지금 분량으로
본분 이행이 합격점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 너희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이 글귀와 도리, 규례이고 여기에 자신의 소망과 이상, 열의가 조금 덧붙여져 있지만 너희의 출발점과 실행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너희가 아직 진리실제에 진정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저 규례를 지키는 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매우 위험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한 사람이 참으로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는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은 횟수가 길고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참으로 믿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리를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드러내고 도태시킬 것이다. 너희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한다. 방금 하나님을 믿는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 교제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이 조건이야말로 가장 핵심이며 너희가 항상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일지 묵상해 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측면은 우선 언급하지 않겠다. 일반 사람들은 그 조건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진리에 관계된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해보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다. 사실 일이 닥치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정확한 실행 원칙을 모르고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태도와 내적 상태의 문제가 있다.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잘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으며 그 일이 내 상상과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내 입맛에도 별로 맞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약간의 거부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가장 간단한 실행법은 우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이 아니고 구실도 아니다. 그 속에 일종의 내적 상태가 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아마 낯설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자신의 실제 경험에 따라 말해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내적 상태와 태도를 가져야 진정한 순종이겠느냐? 간파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 자기 상상과 관념을 내려놓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구했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측면이다. 또 무엇이 있느냐?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이치를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측면의 내적 상태다. 어떤 이들은 앞에서는 이치를 따지거나 변명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뒤에서 함부로 말하고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순종하는 태도이겠느냐? 순종하는 태도란 대체 무엇이냐? 우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책망과 훈계가 닥치면 우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석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일을 잘못 처리했다고 말했을 때 내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고 해도 너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 바로 침묵을 유지하고 반항하지 않는 것이다. 반항하지 않는 것에 몇 가지 모습이 있느냐? 이치를 따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객관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항상 자신의 이유와 원인을 얘기하고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면 그것은 반항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패역 성품이다. 너는 거절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이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설사 내게 일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이겠느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람의 객관적인 이유다. 지금 내게 어찌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초래된 일인지 등의 객관적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한 성질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이 측면을 인식한다면 너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참으로 반항하지 않을 수 있다. 일이 닥치면 우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를 받은 후 늘 자신을 위해 이치를 따지거나 변명한다. 이 일은 나 한 사람만 탓할 게 아니지. 왜 책임을 나한테만 떠넘기지? 왜 아무도 나 대신 말 한마디 해주지 않고 나 혼자 책임지라고 하지? 좋은 일은 모두 나누면서 나쁜 일은 나 혼자만 책임지라는 거잖아. 정말 재수가 없네. 이것은 어떤 정서이냐? 바로 반항이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으로도 받아들였지만 속으론 원망한다. 책망할 때면 하라지 뭐. 어쩌면 저렇게 귀에 거슬리게 말할까?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나를 나무라다니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것도 아니잖아. 고작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한번 나무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까? 그는 속으로 이렇게 반항하고 거부하고 완고하게 저항하고 또 횡포를 부리고 이치를 따지기까지 한다. 사람에게 이런 정서와 생각이 있으면 분명 반항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진실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책망과 훈계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이겠느냐? 최소한 사리를 분별하고 이성을 갖춰야 한다.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반항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이성적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성을 갖게 된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싶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최소한 책망과 훈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임한 것임을 혹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책망과 훈계가 완전히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간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인 동시에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계속해서 이치를 따지고 변명하며 책망과 훈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배치한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태도와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망과 훈계가 임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며 되는 대로 규례에 맞춘다. 자신의 일처리가 원칙에 위배된 것이 분명한데도 사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래도 싸지. 너 같은 오래된 사탄이 멋대로 드러내고 함부로 일하고 제멋대로 방해하고 교란했으니 어떡하겠어. 사탄을 책망하고 훈계해서 사탄이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철저히 망신당하게 해야 해. 사탄이 이 책임을 져야 해. 나와는 무관해. 이 모든 건 사탄 탓이야.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자신이 사탄을 이겼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황당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사탄이 한 짓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한 것이 대체 그 자신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그 자신입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이 사탄임을 인식한 것이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냐 사탄을 미워하는 것이냐? 그는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 요컨대 사람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조금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순종은 가장 배우기 어려운 공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의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아서 기분이 좋으면 기쁘게 순종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즐겁다. 하지만 자신의 관념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닥치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 괴로워하고 벙어리 낸 가슴을 앓듯이 괴로워도 말하지 못한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호소할 곳이 없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 사람 말이 맞아.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되겠어? 팔자련이 해야지. 다음에는 조심해야 해. 너무 나서지 말아야지. 나서는 사람은 책망당해.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내 뜨거운 마음이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렸어. 나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지만 항상 잘못 말해서 책망을 당하잖아. 앞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무골호인이 되어야겠어. 이런 태도는 어떻겠느냐?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옮겨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의 공과를 배우게 한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당시에 내가 얼마나 억울했든 얼마나 고통스러웠든 개인의 체면, 허영, 명예가 얼마나 상처받고 수모를 당했든 간에 사실 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내적 상태를 돌려놓는 것이다. 어떤 내적 상태냐?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강퍅하고 패역한 내적 상태가 존재한다. 그 주된 이유는 사람의 마음 속에 상식과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내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면 결과가 어떻든 너는 나를 책망해서는 안 돼. 내가 나를 책망한다면 나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반성하지 않으며 언제나 내 마음가짐이 좋고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셔야 해. 설령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나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셔서는 안 된다고. 나를 정죄하셔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의 이치 아니냐? 사람의 관념 아니냐? 사람은 늘 자신의 이치를 강조하는데 그 안에 순종이 있겠느냐? 너는 내 이치를 진리로 여기고 진리를 배척하여 한쪽에 둔다. 그러면서 내 이치에 맞아야만 진리이며 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 아니겠느냐?
가장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 아니겠느냐. 순종의 공과를 배우려면 주로 어떤 패길 성품을 해결해야겠느냐. 바로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람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갖고 있으면 이치를 따지고 불복하면서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아주 쉽다. 그러므로 먼저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해결하고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얌전해지고 자신의 이치를 말하지 않게 되면 폐형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순종도 할 수 있다. 사람이 순종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성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정상인의 이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서 너희의 행동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이성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녀야 할 이성이자 무엇보다 먼저 갖춰야 할 점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든 우리의 마음가짐과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 진리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러한 정상인의 이성을 지녔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쉬울 것이며 진실한 순종이 생길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폐역이 없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좋지 않은지 분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치를 따지고 강퍅하고 폐역한 내적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폐역의 내적 상태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수시로 이러한 내적 상태를 드러내며 내 행동과 주장, 권위가 상식에 부합한다면 진리 원칙을 어겼더라도 나를 책망하거나 훈계해서는 안 돼. 나는 악을 행한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에게 자주 생기는 내적 상태이다. 이런 사람의 관점은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책망과 훈계가 임해서는 안 되며 오직 악을 행했을 때만 책망과 훈계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책망과 훈계는 주로 패괴의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패괴의 성품이 있다면 책망과 훈계를 받아야 한다. 악을 행한 후에 책망하고 훈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일을 저질러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를 책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드러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교만한 성품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정말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신의 교만한 성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든 상관없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로 패괴의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이다. 만약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심판과 형벌을 겪을 필요가 있겠느냐? 책망과 훈계를 겪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패괴의 성품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리고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늘 자신만의 이치를 따지기를 좋아한다. 내게 아무리 일리가 있다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최고의 성품을 해결하는 것을 대신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치를 따지는 것은 소용없다. 문제 해결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주 곤란하다. 이따금 하나님이 내게 배치해 준 환경이 내 상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너는 반항한다. 가령 너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지저분하거나 능력이 변변치 못한 사람을 싫어해서 이런 사람을 보면 역겨운 마음이 든다고 치자.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어떤 태도이겠느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겠느냐?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순종하는 태도이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실제가 있는 것이겠느냐? 이런 일이 닥치면 서로 적응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 십중팔구는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눈에 거슬리며 어떤 일이 닥치든 항상 자기 이치만을 따지고 하나님이 내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한다면 실은 너 자신의 문제다.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을 믿은 기간이 길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면 자신이 결코 존귀하지 않고 남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전에 자신이 남보다 더 훌륭하고 고상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조금 깨달으면 예전보다 이성적이 되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고 일이 닥쳤을 때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쉽다.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견이 있어야 한다. 교회에는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있고 각 지역마다 풍습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인성 품격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이 생활 습관이 좋고 정상적이며 규율이 있고 인품이 고상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너는 결점이 많고 너무 까다롭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환경을 배치해 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너는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지 말아야 하며 사랑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장점을 보고 배운 뒤에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태도와 실행이다. 만약 내가 너무 싫고 본분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나는 그의 결점을 고쳐야만 해.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경박하고 오만하고 무지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고 생김새도 특별하지 않다. 모두 머리 하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씩 가지고 있고 밥을 먹든 길을 걷든 일을 하든 모두 똑같다. 차이도 없고 남보다 나은 것도 없다.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하게 여기지 마라. 설령 기술이나 특기를 조금 갖고 있다 해도 그리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 우선 자기 위치를 올바르게 잡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면 호들갑 떨지 않을 것이다. 만약 특별한 일이 닥쳐서 정말로 순종할 수 없고 너의 본분 이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하나님은 각종 환경을 통해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이 단련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배우게 하며 최종적으로 단련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된다. 진리를 추구하려면 우선 고통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환경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환경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온갖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온갖 이상한 일들도 닥칠 수 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너는 자기 뜻과 혈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하는 심리적 자질이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행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고 출구를 열어주지 않아도 너는 순종해야 한다. 너는 계속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배치에 따라야 하며 자신이 억지로 나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 비로소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는 그렇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진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모두 개인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욕망, 바람을 갖고 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 어느 누구의 말과 행동도 완전히 내 뜻에 부합할 수는 없다. 그러니 가장 필요한 공간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닥친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내 생활 환경이 좋든 나쁘든 편하든 열악하든 모두 사람이 배워야 하는 공과가 있다. 안일함을 탐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공과와 고통받는 공과를 배워야 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생존할 수 있고 본분을 잘 이행하고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할 수 있다. 보아라. 그런 생활 환경이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가 아니겠느냐. 사람은 모두 좋은 생활을 동경한다. 만약 매우 편하고 이상적인 환경에 살고 있어서 어떤 고통도 겪을 필요가 없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이나 열악한 환경을 안배해 주었을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면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야 하고 또 그런 일들에 통제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체험하면 생명이 성장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으면 나도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내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가 참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나더러 참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어찌서 항상 내게 하라고 합니까? 어찌서 항상 나만 고생하게 합니까? 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떠하냐? 내가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너의 일이고 너와 하나님 사이의 일이다. 다른 사람과는 무관하고 다른 사람들은 내게 협력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너는 너고 그는 그다. 그가 진리를 실행하지 않고
진리실제에 진입하지 않으면 결국 버려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다. 너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를 보겠느냐? 손해보지 않는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생명진입 측면의 일은 몇 마디만 교제하더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현실 생활에서 실행해 너희의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헛되이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어느 측면의 실제이든 간에 한두 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가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실행한다면 그 항목의 진리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은 내 생명이 될 수 있으며 너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결과다. 만약 내가 날마다 너희와 교제하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상상과 관념에 따라 산다면 내가 헛되이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할 때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마음으로 듣는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마음으로 실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진리는 명백하게 사람의 생명이다. 그것은 학문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민속이나 논조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인 것이다. 내가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고 패괴의 성품을 벗어버리게 할 수 있고 굳세고 더욱 힘있게 살 수 있게 하며 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내가 방향과 목표를 갖고 살 수 있게 한다. 진리는 확실히 사람의 생명이 될 수 있다. 못 믿겠다면 내가 한동안 실행하고 경험하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항상 연약하고 소극적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진리를 얻었다면 지금 그런 내적 상태가 아닐 것이고 그렇게 막막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항상 소극적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기로에 빠져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해했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다섯 가지 조건에 대해 모두 교제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너희가 말해보아라. 첫째,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양심과 이성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한가할 때 모두 꺼내어 교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그동안 어떤 진리 원칙을 실행했는지, 말과 행동이 정직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했는지, 무성의하게 대충하는 내적 상태가 있었는지, 몸을 사리고 농간을 부리고 속임수를 쓰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구하고 순종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정 기간 이렇게 성찰해야 한다. 이것이 효과를 거두어야만 생명이 성장할 수 있다.